근데 가시는 데가 영천 어디입니까? 일단 가봐요. 사원 아파트를 저한테 지으란 말씀이세요? 나 인맥으로 무조건 일 맡기는 사람 아닙니다. 전에 고사장 하던 건설회사 내막 다 알아보고 부탁하는 건데 집 구해서 이사부터 하시게. 아이고 아닙니다. 은성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요. 그 어려운 형편에 CT까지 찍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고도 지금껏 나한테 뭐 하나 바랬던 적이 없었던 애예요. 신세 지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젠 그런 집이 필요 없습니다. 필요 없다니? 은성이가 은우 데리고 다시 유학 가기로 했거든요. 유학? 아이고, 선생님하고 싸우면 어떡해요? 너 웬일이야? 이 사람 우리 은우 그 사람 맞죠? 내봐. 그 정도 아닌데. 성질 여전하다니까. 그럼 그런 놈을 가만둬요? 영석이 팬 거 뭐래? 이 주먹뼈 나갈 뻔했잖아.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야? 할 말이 있어서요. 할 말? 나 유학 가기로 했어요. 뭐? 너 지금 뭘 했어? 승민애가 아빠 돈을 다 돌려주고 갔는데 아빠가 하던 공부 계속 하라고 하셔서 그러기. 가지마! 너는 진짜 양심 좀 있어라! 너 만나서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맨날 이 옥상에서 길에서 싸운 거밖에 없는데 이제 뭐 좀 할 만하니까 유학을 가? 그럼 유학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?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? 사정 생겨서 중단한 거니까 가야죠. 말 참 쉽게 한다. 너한테는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냐? 그런 게 아니라. 그러니까 결정하고 와서 말하는 거 아니야? 아니 내가 왜 결정하기 전에 그쪽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? 며칠 동안 전화 한 번 안 하는 사람인데? 너한테도 미안하고 승미한테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도 시간이 필요했어. 승미가 그렇게 된 거 내 책임도 있으니까 승미가 마음 표현했을 때 내가 분명히 거절하지 않았으니까. 그렇다고 그동안에 유학을 결정해버렸어? 은우 때문에라도 가야 돼요. 우리 은우 음악 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피아니스트로 작곡가로 살 수 있어요. 직원들을 위한 운영을 하시다가 경영진과 주주들의 배척을 받게 된 겁니다. 지금 할머니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 이 회사는 더 이상 직원이 가족인 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. 남민영아! 은희야! 언제 나왔어? 남민영아는 스파이 좋아해. 어? 스파이 예뻐. 말 엄청 안 들어. 승우야. 승우야. 이게 무슨 말이야? 남현영아 스파이 좋아해. 너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기분 모르지? 어. 성화가 그런 말을 했어? 너 은성이 침대에서 뭐하냐? 아 그게 그러니까 은성이 유학 간다던데 들었냐? 어? 어
은성이랑 헤어지기 싫으면은 너도 같이 유학가. 이렇게 웃긴 꼴로 속 끓이지 말고. 할머니 어떻게 알았어? 사랑하고 기침은 숨기지 못한다는 말 괜히 있어? 지난번에 할미가 그랬잖아. 유학 가겠다면 이젠 너 믿고 보내준다고. 나 가도 돼? 이놈아, 결정은 네가 해야지. 하는데 덜 후회하는 쪽으로 해. 덜 후회하는 쪽? 어르신이 어찌나 생각이 깊으신지 아빠 자존심 상할까 봐 그동안 했던 공사들 다 조사하시고는 실력 믿고 맡긴다고 하시더라. 아빠! 이제 너도 아무 걱정 없이 유학 가게 돼서 좋지? 그럼요. 유학 간다니까 마음이 복잡하냐? 아니야. 아빠가 걸려서 그렇지 난 좋아. 원래 은우 데리고 가려고 들어왔던 건데요, 뭐. 그 환인가 할머니 손자 때문에 가기 싫냐? 많이 좋아했어? 아니에요. 나 유학 갈 거야. 예전에 너는 착하고 남 배려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아이였어. 좋으면 좋다, 싫으면 싫다. 그래? 이제부턴 그러지 마. 아빠가 니들하고 헤어져 있으면서 뼈저리 깨놨겠어.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야 돼. 멍청한 놈. 차 좀 빌려 달래서 타고 가지. 아, 할머니한테 차 좀 빌려 달랠 걸. 버스를 타려고 하냐. 어?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! 거기 다! 죄송합니다. 아니, 제가 지금 위험하잖아. 진짜 뭐 하는 짓이야? 그쪽에 기다리면 되잖아요. 난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쪽에 기다려요. 기다리라고요. 그게 뭐라는 이름 단한 아이인가 모르니 내 가슴에 사는 사람 내 사랑이라 불러. 당연히 기다리지. 안 기다릴 줄 알았냐? 난 여기 못 떠나. 할머니한테 좋은 기억 심어준 게 너무 없어서 할머니 혼자도 갈 수가 없어. 할머니가 자꾸 과거를 잊어버리는 병이라면 나한테 안 좋았던 기억, 실망했던 기억은 하나씩 있고 그 자리에 할머니를 사랑하는 손자, 할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손자 기억을 심어주고 싶어. 그리고 선호한 내 이름 석자로 뚜벅뚜벅 내 인생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려야 해. 왜? 좀 멋있네. 좀?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. 할머니 손자니까.
이 녀석 회사 일 하고 싶다더니. 이거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서운한데? 이게 마지막이에요. 한국 들어온 볼 텐데. 환희가 제일 힘들겠다. 너 보내려면. 오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. 나도 고맙고 우리 아빠 어려울 때 도와준 것도 정준 것도 잊지 않을게요. 우리가 인연은 인연이었던 것 같은데. 아 진짜 나한테 미안하단 말 듣는 게 그렇게 좋아요? 아니야 절대 미안해하지 마. 대신 환희랑 잘 지내라 오래도록.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행복해야 내 아쉬움이 적어지는 거야. 나보다 그 사람 선택하길 잘했구나. 잘 지내라. 오빠도 잘 지내요. 할머니, 그 지난번 유언장 아니야? 어머니, 유언장 찢으시게요? 눈치들은 빨라가지고. 그래, 은성이가 진심으로 내 유산 받는 거 거부하기 때문에 이젠 이거 필요 없게 됐어.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를 직원들한테 나눠줄 거야. 직원들한테 다 나눠준다고? 주총을 겪으면서 느꼈어. 직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거, 그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성을 진성답게 키우고 직원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거 깨달았어. 사원 주제를 하시겠다는 거야? 그래. 그럼 나머지 재산은요? 엄마 그 아직도 물어보고 싶어? 아, 그냥 궁금해서. 할미 마지막 유언장이야. 유언장? 내가 손으로 쓰고 지장을 찍었어. 공중 받지 못해서 이거 하나야. 이걸 왜 나한테? 할미 죽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대로 네가 처리해줬으면 좋겠어. 그것 좀 보면 안 돼? 결손 가장하고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재단 환희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. 알겠어요. 나머지도 다 사회에 환원하시는 거예요? 유언장 보면 알아. 그래, 내 숙원이었던 사원 아파트 짓고 회사 일 다 정리됐고 개운하다.